그 주동자입니다. 그. 누가요? 오. 누가요? 영월이가. 예. 예. 번호 그저 5월이하고 저기 3월이. 예. 범인은 누구예요? 범인 저기 저 가운데. 예. 예. 지금 이제 좀 앉아 주시겠어요? 저희도 여기 앉을게요. 예, 예, 예. 예. 자, 이리 와. 5월. 어디 서울에서 산다 오셨어요? 아니요, 네. 광주에서 왔습니다. 아, 전라도 광주. 예예예. 예, 예. 어머님은 광주에 계시죠? 저는 이제 서울에 발령이 나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매주. 아, 서울에서 이렇게 주말 부르시네. 네네. 아버님은 고생이 많으시겠다. 네. 예? 혼자서 다 하시니까. 아빠가 이제 애들을 하루 종일 지. 거의 애들하고 365일 그러니까. 같이 있어요. 사생활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사생활은 거의 그... 없어요. 얘들한테 시간표가 거의 맞춰져 있으니까 저희는. 근데 왜 하필 빛이 형입니까? 이제 딸내미가 이제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오라. 이제 좀 저 선물을 한번 좀 해주고 싶었는데 아. 우리 딸내미가 이제 여러 가지 검색을 해보다가 비숑을 선택을 했어요. 이제 짱순이하고 짱돌이를 데려와서 이제 걔네들이 일대가 된 거죠. 그 저기 그 견사에 강아지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총 지금 40마리? 네, 40마리. 총 40마리. 예, 예. 근데 이름 다 외우십니까? 저 40마리 다 외워요. 다 외워요? 예. 40마리 생일까지 다 합니다. 저 생일까지요? 6이 돼서 생일을 모르는 애들 빼고 출생 생일. 안 돼. 저희 집에 있는 우리 집 있는 개도 이름 다 헷갈리는데. 예. 걔 뭐 좋아하는 간식 네. 이런 거 다 알고. 사무라 오라. 야! 야! 조용 이리 와. 형! 아, 형님이 왜 그래?